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여러 형태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의 친구, 가족, 심지어 신앙 공동체 내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는 배신은 예상치 못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의 이러한 복잡함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위안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배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심지어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던 동료로부터 오는 배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구했을까요? 이 질문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원수가 된 친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이들로부터 오는 아픔과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과 지혜를 찾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55편을 통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깊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 위협이나 외부의 압박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상처와 내면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의 정도를 매우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더욱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그를 덮쳤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 상황에서 한 가지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평화롭게 쉬고 싶다고 합니다. 이는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의 이러한 욕망은 물리적 탈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식을 찾고자 하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르리로다라는 표현은 그가 갈망하는 평안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과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고통과 탈출 욕구 뒤에는 더욱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원수의 압제나 핍박이 아니라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라고 말하며 이 친구가 자신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신앙 동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친구의 배신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깨짐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와 우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차원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관찰을 통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의 내면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유사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의 고민과 탈출 욕구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본문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받는 고통이 원수로부터 받는 고통보다 더욱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에 투여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공유한 시간과 추억 때문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보호와 안정을 찾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우리의 신뢰 체계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울였던 사랑과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마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이들조차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픔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비록 아픈 과정을 통해 얻어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근본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으며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의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의지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배신과 상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시편 기자가 겪은 깊은 배신의 고통과 그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취약함과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는 사실은 신비롭고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 역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그로 인해 느꼈던 깊은 고통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그분의 위로와 평안 속에 안식을 찾았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삶의 평온한 시기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은 우리에게 불변하는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배신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며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인간관계를 통해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큰 시험과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며 어디에서 우리의 힘과 위안을 찾느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심지어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배신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당신께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때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깊이 아프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당신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넘어서 당신의 완전하심과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당신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올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